자, 오늘 카카오의 대안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카카오면 하면 플랫폼이겠죠. 이 플랫폼의 대안주로서 하이브도 지켜보자, 하이브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하이브가 카카오의 대안주로 얼마나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자, 오늘 대안주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하이브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BTS, 뭐 방탄소년단, 엔터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카카오의 대안주로 하이브다. 네.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어도 네. 네. 가장 신선하긴 합니다. 예, 골격이 플랫폼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버터 좋아하시죠? 버터. 네. 아, 버터요. 네, 버터는 예, 우리 발음이고요. 이제 아미가 얘기할 때는 버터라고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귀에 계속 들리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인데, 그렇죠. 예, 단순하게 또 엔터주의 시각이 그냥 지금까지는 보통 보게 되면 소속 가수가 히트를 노래를 잘 만들어서 히트를 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는 음반 판매량이나 콘서트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하이브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대표적인 엔터사들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위버스라고 하는 쪽의 플랫폼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특히 위버스가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앨범이 아직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을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팬덤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버스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굿즈라든가 요즘 이쪽도 상당히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떤 가수를 활용한 그리고 또 아이돌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충분히 쌓아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작년 매출액이 한 2천억이 넘었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150억대 한때 약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구조인데 어느 정도 탄탄하게 완전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가파르게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엔터 3사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 변화가 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구축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팬덤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높겠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컨택트 쪽으로 변할 때도 또 하나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컨택트 콘서트라든가 게다가 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엔터주가 서로 또 종횡 손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위버스도 YG 엔터 쪽과 그리고 또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외국계 가수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그렇죠.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하이브의 매출이 1조 2천억,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매출 자체만 50% 늘어납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2,300억대로 60% 이상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올해도 성장에 대한 답은 충분히 해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장주의 안축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BIG와 연관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숨겨진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 하이브도 이런 플랫폼 쪽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이브가 대안주로 플랫폼화하고 있는 엔터주의 대장주로서 하이브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뭐 위버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요즘에 뭐 메타버스랑도 엮여 있는 그렇죠. 그런 이슈들도 있고 모멘텀도 있으니까 하이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제도 하이브도 꽤 올랐네요. 어제 한 4%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네. 일단은 전고점을 이거 돌파할 수 있을지 한 27만 5천 원 요거를 일단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격자를 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BBIG 관련된 대표적인 성장주들 다 올랐죠? 네, 올랐는데 일단 지금 하이브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오늘 한 27만 원대 초반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직전 고점대로 보면 28만 원대 초반대가 있는데 제가 보는 상황은 아예 상장한 이후에 나왔던 가격대 흐름을 차츰차츰 돌리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그러게요. 아마 그때 나왔던 가격대가 뭐 34만 7천 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왔는데 아마 그 정도에 육박하는 34만 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이런 성장성의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는 일단 25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성격이 살짝 바뀌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에 대한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전략, 오늘장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뭐 일시적인 인플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좀 지배적으로 뉴욕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하이브를 제시해 준 이유도 제시해 주신 이유도 역시 이런 BBIG 쪽이 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선물 옵션 반기를 무난하게 지났고 관문 하나 통과했습니다. 네. CPI 관련된 통과했고 다음 주에 FOMC가 회의가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에서도 크게 뭐 부담가는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주 초반 살짝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게 되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지금은 성장주 기술주를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끈을 놓고 있었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온 이 BBIG 관련된 특히 바이오까지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예, 또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간 배터리 관련된 쪽, 2차전지 쪽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한참 유행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인터넷 게임 쪽이죠. 게임도 최근에 넷마블을 보게 되면 제2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 흥행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갑니다. 이런 쪽과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정리는 오늘은 좀 BBIG를 한번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는 또 플랫폼 관련,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게임 쪽까지 그 온기가 펼쳐질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